오늘 경기도 26득점에 자유투 새로운 기록을 또 세웠는데요. 조성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승리 소감부터 부탁을 드릴게요. 예, 네, 저희가 서울에서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, 연패에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저희 중위권 싸움이 또 치열하기 때문에 꼭 오늘 승리하려고 선수들끼리 좀 모여서 얘기했던 게 오늘 경기력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. 예. 네. 아, 본인이 어저께 경기가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좋은 거예요? 팀이 안 좋았어요? 둘 다 안 좋았고 제가 안 좋으면 팀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예, 그 점을 예,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역시 예, KT는 조성민 선수가 살아야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자유투 몇 개 성공한지 알아요? 네, 장래 아나운서가 18개 알고 있었군요. 네. 자, 새로운 기록, 그 KBL에서 한 경기 한 선수 최다 자유투 성공 기록을 지금 새롭게 경신을 해냈습니다. 그 자유투를 쏘면 쏠수록 그 기록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으셨나요? 저번에 그 뭐냐 우리은행 박혜진 선수하고 한번 뭐 자유투 대결을 한 적 있어요. 예. 아, 그렇구나. 예, 그때 좀 창피스러웠는데 여자한테 져서. 아, 졌어요? 네. 네. 아, 저는 아침에 좀 잠이 덜 깬 상태에서. 아, 네. 핑계를 대시는군요. 아, 저기 이런 지금 차재영 선수의 자유투에 또 얘기가 많은데 예, 본인이 자유투 시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도를 하나요? 뭐 그 차재영 선수한테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좀 있나요? 그냥 뭐라 해야 하지? 순간 연습했을 때 그 연습한 대로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요. 또 잡다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. 아, 네. 아, 평소에 몇 개 정도 연습을 합니까? 뭐 한 10개 정도. 10개부터 연습을 안 해요? 네, 마지막에 한 10개 정도 쏘는데. 아, 슈팅 연습하고 나서? 네. 그렇구나. 오늘 더 많은 시도를 했고 그 18개를 모두 또 성공해 내셨습니다. 또 오늘 많은 이 KT의 팬들이 자리해 주셨는데 네, 오늘 일단 승리를 하시면서 KT가 5위 자리는 4위 자리는 지켜냈습니다. 네. 자, 앞으로의 자, 그 4라운드 남은 일정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승리를 연패를 당하진 않았는데요. 앞으로의 네, 경기 일정에 대해서 또 팬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주말 경기인데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연전인데도 불구하고 팬 여러분들 때문에 더 힘을 냈던 것 같아요. 너무 응원에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지금 4위에 랭크하고 있잖아요. 좀 중위권 싸움에서 좀 더 힘을 내서 상위권으로 좀 도약할 수 있게 노력할 거고요. 또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또 전태풍 선수랑 또 호흡 면에서 더 맞춰갈 노력입니다. 네. 자, 다시 한번 기록 경신과 승리를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승리를 이끈 조성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